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를 확인해 보면 열대 저기압 16W가 한국과 일본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8월 21일 토요일에는 16W 열대 저기압의 습기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온 저기압으로 유입이 되면서 결국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하여 한반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주말에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남쪽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인 21일과 22일에는 일본과 중국에 일주일 사이에 1000mm가 넘는 비를 뿌린 기상인자가 한국으로 모여들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오후 3시 50분 현재 필리핀 동쪽에서 열대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리핀 근처의 열대저기압은 어젯밤부터 오늘 20일 금요일 오후까지 급속히 구름이 모이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 21일과 22일 주말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가까워진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의 진로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